한 남자의 체취가 너무 심해서 비행기가 어쩔 수 없이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 남성은 괴사를 앓고 있었나 봅니다.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. 네덜란드 대중매체 드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58세인 러시아의 기타 연주가가 스페인 발 네덜란드행 트란사비아 항공에 탑승했다고 합니다. 그에게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승객들은 메스꺼워하고 일부는 정신을 잃기까지 했습니다. 이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포르투갈에 비상착륙해야 했고 이 남성은 쫓겨났습니다. 이 냄새는 괴사가 치료되지 않는 바람에 기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괴사는 신체 조직이 산소가 부족해 죽게 만드는 건데요. 이는 부상, 감염, 동상 및 깊은 심부장맥 혈전증에 의해 야기될 수 있습니다. 이 증상은 수술로만 치료될 수 있죠. 그는 결국 스페인에서 치료를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요. 의사는 그에게 평범한 해변 감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. 불행하게도 이건 평범한 감염 증상이 아니었습니다. 이 괴사는 결국 그의 심장폐로 퍼졌으며 지난 6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. 트란사비아 항공은 감염의 위험은 없다고 성명서를 통해 전했습니다.